다들 즐거운 쇼핑하셨나요? 예. 저는 그냥 되게 기본 자켓인데요. 예쁘다. 이런 거는 유행도 안 타고 포인트가 여기 단추도 하나 컬러가 달라요. 이런 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남녀 공용으로 뭔가 입을 수 있는 네. 재킷. 오버핏으로. 네, 동생도 입을 수 있고 오빠가 있으면 오빠도 입을 수 있고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이런 기본템은 질 좋은 걸 하나를 사놓으면 가족들 다 같이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진짜. 저는 이 패턴 셔츠와 와이드 팬츠. 오, 예쁘겠다. 아니, 어디 놀러 가야 될 것 같은데, 당장? 주제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남자가 입어도 여자가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. 예쁜 아이템. 저는 이거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일단 저는 까만 운동화를 되게 좋아해요. 거기다 이렇게 포인트까지 입고.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죠? 아니, 과거에는 여자는 핑크, 남자는 블루 좀 오래된 공식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쵸? 이제는 그런 관습이 많이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. 남자는 핑크. 아, 그래요? 아, 그런 말도 있죠. 그래서 2018년 SS 컬렉션에는 핑크, 리본, 프릴 이런 디테일이 남성복에 진짜 많아졌다 그래요. 맞아요. 근데 패션뿐만이 아니라 BTS도 뭔가 이 젠더리스가 되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남자분들께서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맞아요. 많아요. 맞아요. 이제는 뷰티가 여성의 영역만이 아닌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제 뷰티템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?